찾았다. 보물. 오늘은 보물이라고 칭할 만한 기타를 한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마틴 D18 스트리트 레전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우리가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그 D18의 사틴 버전의 기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4월에 남쇼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벌써 1년이 넘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저도 제대로 된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었을 만큼 이 모델이 국내에 정말 극소량 입고되기도 했었고요. 또 워낙 기다리시던 분이 많아서 입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약자에게 그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을 만큼 정말 찾는 분들도 많았던, 그래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델은 마틴 D18 글로스 모델과 스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판은 스프루스, 측구판은 제뉴인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올솔리드 드레드넛 바디의 기타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 D18은 전체 유광으로 만들어진 글로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모델은 바디 전체가 무광 혹은 저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틴 피니쉬로 마감이 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듯한 레일이 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기타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이게 실제로 레릭 된 것, 그러니까 오래 써서 생긴 그런 상처가 난 것처럼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앞은 리얼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정말 오래 쓴 듯한 외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목재 위에 그려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게 실제처럼 보일 만큼 아주 정교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한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았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상처들, 이게 그냥 막 낸 상처의 모습을 프린팅한 게 아닙니다. 바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생전에 사용했었던 D18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프린팅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커트 코베인이 사용했었던 D18은 마틴 뮤지엄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도 작년에 이제 마틴 본사에 가서 뮤지엄에서 실제로 봤던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커트 코베인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겼던 그 상처를 그대로 프린팅한 거기 때문에 이 상처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픽가드를 보시면 새 픽가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픽가드 역시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오래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그런 픽가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을 보면 정말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녹슬고 조금 까끌까끌한 느낌까지 느껴지는 그런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컨셉을 잘 갖춘 그러한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실제로 보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기타의 사운드는 어떨까요? 먼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틴 D18 스트리트 레전드의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모델의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글로스 모델인 D18의 사운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욱 좋은데요. 글로스 모델이 좀 더 소리가 모여있고 더 또렷하고 이렇게 응축된 느낌의 사운드라면 이 사틴 모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코드를 잡고 스트럼을 해봤을 때 실제로 소리가 좀 비교적 퍼지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잘 난다고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글로스 모델보다 더 저렴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틴 처리된 것이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이 모델을 선택하시기보다 괜찮은 기타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 급의 기타를 고려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D18 글로스 모델과 이 스트리트 레전드의 사운드를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통기타 이야기에 소량 입고된 만큼 빨리 방문해 주셔서 이 모델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